전세 월세를 5% 이내에서 올린 착한 집주인에게는 실거주 1년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데요. 과연 전월세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정부가 2021년 12월 20일에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이중 가격 완화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 지원 모색 방안입니다. 이제 이거는 임대차 입법 부작용에 대한 보완 대책인데요. 여기에는 다시 또 세 가지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상생임대인, 이제 우리가 흔히 착한 집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착한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두 번째는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시키는 것.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임차인의 권리,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그 권리를 강화시켜주는 것. 세 번째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방안이 마련됐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미 발표되었던 공급 대책의 그 속도를 이제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 세 번째는 기존 대책에 더해서 시장 안전 기능을 보완하는 단기의 주택 공급을 촉진시키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그중 첫 번째인 이중 가격 완화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 지원 모색, 이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앞서 제가 이 방안에는 다시 또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중 첫 번째, 상생임대인, 착한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주는 거냐? 만약 이 착한 집주인이 해당 임대차 계약, 여기서 말하는 해당 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1년 하고 한 10일 정도 되는 기간이죠. 그 기간 안에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신규 계약이죠. 아니면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정해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1세대 1주택 집주인이라면,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을 2년 동안 유지를 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쉽게 말하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현재는 실거주 2년 요건이 있죠. 그 실거주 2년 요건 중에서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쉽게 말하면 1년만 실거주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요건이 조금 까다롭죠.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첫 번째는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려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 이제 이거는 갱신 임대차 계약일 때를 말하겠죠. 아니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만 그 기한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그 기간 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정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또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9억을 초과한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갱신임대차 계약도 해당이 된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갱신임대차 계약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했을 때 집주인이 그걸 받아줘서, 그러면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 하잖아요.
이 부분도 해당이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에는 신규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임대차 계약도 집주인이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전세 월세를 5% 이내에서 올리고 그 임대차 계약을 2년 동안 유지한다면 그리고 그 집은 1세대 1주택이어야 되고 그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설명도 굉장히 복잡하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2년 요건 중에서 1년을 충족한 것으로 봐서 1년만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 기한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그 기간 안에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정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정부가 이런 대책을 세웠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년 7월 말부터 7월 31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임대차 입법, 즉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이 됐죠. 그러면서 부작용이 심각했습니다. 전세 월세가 급등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작용이 이제 더구나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정확히 시행되고 나서 2년 지난 시점, 그러면 내년 8월 이후부터 이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산 시점이 바로 내년 8월 이후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 임차인은 이제 새롭게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때는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이 없으니까 집주인분들은 당연히 5% 이내가 아닌 주변 시세만큼 전세 월세를 높게 올려서 받겠죠. 그래서 임대료, 특히 전세가 폭등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대책을 세운 건데 과연 이 대책이 성공할까? 정말 전월세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대책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요건을 설명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극히 일부일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집주인이 이렇게 5% 이내에서 올려서 그 혜택을 받는 임차인들이 얼마나 될까? 극히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인센티브를 주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죠. 1년 남짓. 거기다가 공시가격 9억 이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1세대 1주택자만. 다주택자는 또 빠져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다. 자, 그러면 내년도에 올해 공시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오를 거잖아요. 거기다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것 때문에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과연 공시가격 9억 이하 요건을 갖춘 주택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1세대 1주택으로. 그리고 이제 이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실거주 요건을 1년만 준 거잖아요. 그냥 아예 면제한 것도 아니고. 그럼 실제로 1세대 1주택자가 느끼는 이 혜택은 크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주택자는 제외됐다는 것. 우리가 세를 주는 주택은 1세대 1주택보다는 다주택자가 본인은 내 집에 살고 있고 그 외의 주택을 세를 주고 있는 건데 다주택자는 제외가 되고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이런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 그 집주인들은 극히 일부일 것이다. 그래서 정책의 실효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9억 이하라는 건 1주택으로 어차피 세금 부담이 덜합니다. 보유세 부담이 없죠. 거의 좀 없다기보다 좀 부담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9억 이하니까 특례세율 적용이죠. 과세 구간별로
0.05% 감면받으니까 특례 세율 적용으로 자산세 부담도 덜게 되고 9억이하면 당연히 종부세는 나오지 않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걸 굳이 팔 계획이 없다면 이걸 굳이 5% 이내로 전세 월세를 맞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전세 월세 올려받아서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이런 선택을 할 1세대 1주택자가 많다는 거예요. 더구나 1세대 1주택인데 이 집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세를 주고 있는 거라면 이 집주인은 또 어딘가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그 집주인도 전세 월세를 올려버리면 내가 세를 주고 있는 그 집에서 전세 월세를 올려서 그걸 가지고 내가 내는 전세 월세를 부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5% 이내로 올린다? 이런 선택을 할 집주인은 극히 드물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의 실효성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거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었죠. 근데 두 번째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강화시켜주는 건데 만약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한, 물론 그 이유는 실거주 사유입니다. 집주인 본인이거나 직계존비족이 실거주하겠다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했다면 정말로 그 집주인 또는 그 집주인의 직계존비속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거냐, 이 실거주를 확인하기 위한 임대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조금 넓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신청한다면 이 임차인은 당연히 전 임차인이겠죠.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당한 그 임차인이 신청을 하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그 정보를 임차인에게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면서 정말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엄청 늘어났죠. 그래서 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겠죠. 거기에서 이제 조정 사례집을 발간 배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조정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월세 세액 공제율을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올려준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도 적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집이 없는 사람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집을 임차한다면, 빌린다면, 전세 월세로 산다면 그때는 10에서 12%의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월세 한도는 연 750만 원이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를 좀 구분했어요. 그래서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에서는 현재 12% 월세 세액 공제를 받는 거고요. 연소득 5,500만 원 이상은 10%의 세액 공제를 받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것을 각각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5%로 올려주는 거고요. 연소득 5,500만 원 이상은 10%에서 12%로 올려서 세액 공제 폭을 더 해주겠다라는 건데, 물론 뭐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이렇게 세액 공제 그 금액을 올려주는 것,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그 권리를 강화시켜주는 것, 이건 참 좋은데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이 착한 집주인, 전세 월세를 5% 이내에서 올린 이 착한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이 대책은 정말 무의미한,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이지 않을까. 어찌 보면 분명 정부도 내년 8월 이후에 이 전세값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급한 마음에 이런 대책을 세웠는데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결론 지을 시간인데요. 사실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어떤 정책을 펼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말 현실에 맞게 정말 필요한 이런 정책들을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정말 급하게 땜빵식으로 그냥 뭐 급하게 내놓는 그런 정책들이 많아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내년 대선도 있고 한데 대선 이후에 과연 정권을 누가 잡을지 이제 지금 여당이 그대로 정권을 잡을지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권에서는 제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와주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